5월 넷째 주 요즘 뭐 있니? 갑자기 더워진 날씨 뭐 있는지 고민되신다면 오늘 방송 놓치지 마세요. 빨리 보러 가시죠. 빨리 와야 돼. 오늘 진짜 찍을 거 많아. 아, 빨리 와. 아, 오늘 사람도 많네. 요즘 치마를 좀 안 보여주긴 했죠. 너무 예쁘죠. 약간 미술품 같은. 맞아 맞아. 이름을 붙이면 미술관 스커트 나도 이러려고 그랬어.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여름에 입을 수 있나요? 그럼요. 볼륨감 있는 스커트는 심플한 상의랑 입어주시면 찰떡. 그냥 기본 티 있는 거다. 여름에 더우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위에를 좀 슬림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세로선이 강조되면서 날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광폭감 미쳤다. 입었을 때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고 풍성해 보인다. 세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리도 길어 맞아. 보이고 요런 셔링들, 요 디테일들 여기 이렇게 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운데는 강해요. 없어요. 가운데는 맞아요. 없어요. 옆에만 더 볼륨감을 풍성하게 넣어준 거예요. 스커트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거 원 사이즈인가요? 맞아요. 밴드로 만들어놨네. 몇 사이즈까지 맞나요? 제가 딱 보아하니 뭐 28까지면 수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새까만 거, 슬림한 디자인에 날씬해 보이겠네. 그렇죠. 요런 걸로 코디를 해주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다른 컬러도 있네요. 그린이 그린이 어때? 너무 상큼하다. 야, 이거는 약간 진짜 초록색이다. 이 집 옷이 사진빨 연락 잘 받는 거 알지? 맞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찍고 싶어요? 경포대 갈 거요? 저요? 경포대 씨. 요런 거는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다 잘 어울리겠다. 요거는 베이지 색깔. 어때? 베이지는 요렇게 입고 모임이나 지인 결혼식. 여름에도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이 비수기에도. 차분해 보이고. 너무 고급스러워 있어 보이고. 내 사랑 팔뚝 가리개. 멀티컬러를 준비했어요. 초등학생 옷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작아요?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팔뚝만 가려주면 얘 역할은 끝나요. 이게 뭐 가디건이에요? 티셔츠에 뭐예요? 볼레로 느낌의 가디건이에요. 얘는 정말로 진심으로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시를 입으시고 튜브탑을 입으시고 팔뚝만 가려라. 이런 전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굉장히 이쁘다. 핑크에 초록에 보라 이렇게 세 컬러가. 이런 걸 입어요, 여러분. 색깔도 잘 받고 요즘 친구들한테 어필이 돼요. 저 언니는 나이는 있는데 어머 센스가 보통이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입는 거구나. 이 컬러 너무 차분하다. 이 그린에 아주 다크한 와인으로 배색을 주니까 얘는 좀 더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이에요. 안에 나시 입은 거죠? 점프스트. 근데 소매가 역시 없는 디자인. 이 언니는 팔뚝이 가려서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타입은 이런 데 살이 많으니까 이거 완전 필수거든요. 소매가 일단 한 7부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세로로 이렇게 줄이 가가지고 또 날씬해 보이네요. 뒤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입었을 때 텐션감 도 좋고 몸에 들러붙지 않는 굉장히 얇고 시원한 시계. 밸런스도 너무 좋아 보이고 포인트도 되고 너무 좋겠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리넨 세일러 원피스.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어려졌어요, 얼굴이. 그치, 그치. 완전 어려 보이지? 장난 아니지? 어려 보이고, 활동적이 보이고, 근데 편해 보여. 근데 안 없어 보여. 여러분, 미나리닷컴을 왜 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돈 주고 샀는데 없어 보이는 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 꿀꿈을 기절이야, 이거 아주 그냥. 요거 디테일 한번 보여주세요, 디테일 한번 보여주세요. 린넨 백인데요, 허접한 린넨 아니에요. 이 어깨라인 살아있는 거 보시죠. 이게 봉제의 힘만으로 이 가오리 날개가 딱 살아있는 이 정도로 탄탄한 린넨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요 딥하고 적당한 부위 넥과 요거보다 어려 보이는 세일러. 뒤에 있는데도 어려 보여, 심지어. 말 시키고 싶지? 아니요.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요게 근데 이게 린넨이다 보니까 밑에가 살짝 비침은 있습니다. 속지 맞아요. 있나요, 속지? 여기에 속지 넣으면 이제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반바지 같은 요런 속옷 있잖아요. 그런 거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약간 좀 어두운 색의 속옷이나 이런 걸 입어줘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아. 진짜 포인트 뭔지 알아요?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아무리 큰 옷들을 선택을 하실 때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겠지 않냐? 안 보이네. 하지만 깜짝 같죠?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진짜 많이 써줬어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올려주고 하지만 불편함이 전혀 없게 디자인돼 있어요. 겨드랑이는 소중하니까.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괜찮네, 괜찮네. 단추도 이렇게 두 줄로 딱 돼 있고. 센스 있어. 알겠습니다. 요거 이쁘네. 나 요거 마음에 든다. 고급스럽긴 한데 단가가 조금 있다 그러네. 그런 거 네가 신경 쓰지 말래? 아. 우리 나름들 주머니 걱정 네가 뭔데 해. 아, 청순한 화이트. 화이트 어때? 야, 손예진 입을 것처럼 생겼다. 너무 예쁘지? 이렇게만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여요. 몇 사이즈까지 맞아? 77도 맞아요.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날씬해 보이는 거지. 굉장히 박시한 디자인이에요. 부피감이 커 보이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입으면 실제로 77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이즈. 굉장히 예쁘네. 나 이거 여자친구 있으면 사주고 싶다. 운동화에도 딱이겠다. 엔젤티라면 이거 어때요? 아노락 원단으로 만든 미니 원피스. 이쁘다, 이뻐. 이런 거 입고 싶더라고요. 여름에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내가 이 정도는 입어줘야겠다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사이즈 몇 가지 맞아요, 선생님? 아다미 분들만 입자, 이거. 아다미 분들만? 66 미만들만 추천을 드릴게요. 진짜 요즘 패션이긴 하다. 뒤에 이렇게 트임이 있는 거는 뭐예요? 섹시 포인트예요? 뭐예요? 시원하라고. 아, 그래요? 땀참이 안 차밍 포인트? 컬러도 너무 괜찮다. 김나영 씨가 약간 노른 느낌으로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 그분도 나이가 이제 솔차나. 근데 입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 우리가 가장 젊은 날. 여름 크롭까지. 크롭인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힘들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네가 잘 닮아야 돼. 이거야말로 이거 기절각이야.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짜임이 고급스럽습니다. 목 부분에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색을 섞어주는 거. 이런 거 진짜 까다로운 작업이거든요. 가볍잖아요. 조직이 얇은데 이 디테일을 나타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롭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보이는 게 싫은데 뭐가 있다? 그 망고나시 다 사셨잖아요. 망고나시나 그 기본 골지나시가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 안에 입고요, 하의를 입으시면 옆구리살, 뱃살 나올 걱정이 없으니까 크롭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뒤에도 이렇게. 네이비? 네이비. 네이비, 요거는? 요건 아이보리. 아이보리. 반대, 반대. 선생님이 사사잖아요. 맞아요. 요거 몇 사이즈까지 맞을 수 있어요? 요거 66. 이 집은 약간 슬림한 분들만 맞아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님이랑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예쁘네요. 또 새로운 집을 신진 디자인.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라고요? 진짜 잘 쳐다내지 않냐? 오, 타이다이. 네가 좋아하는 타이다이. 그동안 타이다이가 좀 무지갯빛 나거나 알록달록한 맘에 많이 했는데 이런 무채색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 컬러 저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블랙이나 약간 그레이의 하의가 많아요. 이게 블랙, 무채색 계열의 모든 하의에 개같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약간 좀 길다. 맞아요. 내가 왜 이 집을 신진 디자이너라고 부르냐면 봐봐. 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 심지어 이뻐. 요게 요즘 MZ들이 옷 입는 방법이에요. 안에는 뭐 입으신 거예요? 저 지금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사장님이 사이즈가 33인가 봐. 나 너무 거대해 보이지 않니? 아, 괜찮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냥 미니멀한 느낌의 스커트랑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감탄 팬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입으시기에도 이 타이다이 티가 정말 멋스럽고 시크해 보일 것 같아요. 약간 옷 잘 입는 사람이 입는 옷 같아. 맞아. 나는 이런 거 못 입거든. 맞아. 근데 봐봐, 나는 저 티를 갖다가 이렇게 여성스러운 원피스랑 같이 레이어드를 했다는 거. 역시 신진 디자이너 감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이게 회색, 초록색? 초록이 뭐야? 카키. 이거 몇 사이즈까지 맞아요? 아, 이거 66까지 추천합니다. 아, 이거 77도 맞아. 네. 내가 볼 때 우리 실장님 주면 이거 남성복이 하고 사다 좀 걔는 그런 줄 알고 입을 거야. 이게 대박 아이템이라고. 이게 뭐예요? 베스트잖아, 베스트. 뭔가 하나만 입어서 빛나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 느낌을 감추려면 뭔가를 얹긴 얹어야 돼요. 근데 어떤 거? 가볍고 시원하고 디테일이 있는 거. 요즘에 약간 이렇게 구름판같이 몽글몽글한 아삭아삭한 원단 유행이에요. 제니가 메고 다니는 그 구름판 같은 그 가방 있어요. 있어요? 이거 너무 시원하고 진짜 가벼울 것 같아요.
안에다가 무조건 뭘 하나 입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얇은 저희 미나리닷컴에서 많이 판매를 뭐 하셨죠. 티셔츠 이런 걸랑 요런 이너를 하나 입으시고 아니면 나시 원피스 아니면 그냥 기본 베이직한 화이트 티셔츠 데님을 입으시고 곁들이는 용도로 요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굉장히 독특하고 좀 멋스러운 여름 코디 아이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재가 뭐예요? 약간 대나무 껍데기 같은 요거. 근데 소재가 진짜 신기하긴 해요. 원단이 뭐예요, 사장님? 시어서커는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시어서커 여름에 왜 이불에서도 시어서커 이불 되게 비싼 거 알죠? 시원해서. 이게 유행이라고 하면 이 집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예뻐요. 네. 나 하는 애 알아봤어. 바로바로 요거! 이게 반팔 티인데 색깔도 특이하고 스트라이프에다가 배색도 들어가고 밑에 묶는 것도 뭐예요? 내가 요즘에 공감 가는 말이 있어요. 뭐요? 내가 옛날에 있던 게 요즘 개같이 유행하면 나는 뭐다? 기성세대 옛날 사람이다.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옛날에 입었던 디자인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런 거 선글라스 딱 끼면 해변가에서 사진 기가 막히지. 진짜 여러분 이런 거 입어야 양양에 서브비치 갈 수 있다고요. 색깔 너무 이쁘다. 민트에 너무 핑크 예쁘죠. 어때요 어때요? 해변에 바 같은 데서 뭐 저녁 타임에 좀 좋은 시간을 갖는다면 이런 룩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랙의 나이트 요거는 그레이의 라인 컬러 민트구나. 아 이게 근데 지금 또 예쁘다. 보니까 어깨 패드도 있고 그럼요. 저 같은 어조비들은 여름 티 하나만 입으면 아주 허접스럽다고요. 보들보들하고 찰랑찰랑한 요런 면 몇 사이즈까지 만들었어요? 668까지 썬더버 포드 짱크맞아. 요거 배색 들어간 걸로 사기치지 마요. 저번에도 사기쳤잖아요. 이거 어려보여서 우리 나리님들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요런 거를 데님이랑 입으셔야지. 베이지의 네이비. 난 좀 웜톤이다. 난 너무 말랄해 보이는 건 깨방정마저 싫어 보인다. 차분해 보이긴 하다. 또 멜란지의 카키 배색이 너무 유니크해. 요런 건 처음 봤다. 이 컬러 진짜 기가 막혀. 요런 게 여러분 세련된 컬러. 데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팬츠도 요거 하나면 지루해 보이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오, 사이즈는 몇 가지 맞을까요? 저 일단 77까지 싹 가는 거. 사이즈 괜찮습니다. 요거 남자 한 100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적극 추천. 또 기가 막힌 집 왔죠?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엄마들 모임 나가도 엄마는 또 저런 것도 기가 막힌 걸 입고 왔어. 약간 이런. 이런 거는 몸매가 이뻐 보여요. 있는 맞아. 순간. 맞아요.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쏙 들어가잖아, 이게. 내 말이. 요걸 입으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딱 시보리가 짱짱하게 딱 잡아주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굴곡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시원하겠니? 실도 굉장히 기분 좋은 가스람을 선사하는 시원한 여름식. 연보라색, 요거는? 요거 스킨 베이지. 이거 진짜 고급지다. 누나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이거 입어도 입어도 안 질리는 컬러. 약간 모카 느낌도 나면서. 블랙 없으면 또 텁다잖아. 블랙 너무 이쁘고 날씬해 보이는데 덥다 야. 아니에요. 스킨이 들어가면 여러분 블랙이 이렇게 살짝 비치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고혹적이고 스킨이 살짝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 덥고 보는 사람도 확실히 덜 더워요. 사이즈 몇 가지 맞을까요 이거? 슬림 66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미시정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네.